네, 반갑습니다. 미사선입니다. 99번째 시간이고요. That is hard to 라는 표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that is hard는요. That is hard. A는 B이다로 이미 문장이 끝났죠. 그런데 뭐 하기가 힘든지를 뒤에 to와 함께 뭔가 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공부하기가 어려워 하면 that is hard to learn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면 that is hard to understand 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믿기가 어려워 도대체 내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 하시려면 that is hard to believ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o believe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that is hard to believe에서 to believe는 hard를 수식하고 있다. 어렵긴 어려운데 뭐하기 어려운가? 이러기에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야기는 똑같다. 뭐와 똑같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진 문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